우리 학교와 기업 간 산학협력 만남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캡스톤 디자인 전시부터 CEO 특강, 그리고 NS카야의 토크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2014 하이테크 페어가 26일부터 3일간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서는 한양창업동아리연합회 발대식과 기업가정신원정대의 출범식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한양창업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다수의 창업동아리들이 함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가정신원정대는 학생 창업자,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원조 기업가정신의 숨결을 탐방하는 등 전 세계 기업가정신 사례를 발굴하고 한국의 기업가정신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는 산업협력이 강한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난 75년 동안 실용학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성장해왔는데 특히 지난 2014년 올해에 우리 서울 캠퍼스가 산하협력 중심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산하협력 우수 사례라든가 또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길러서 그 학생들 사회에 내보내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어떤 현장 실습에 관한 문제, 창업에 관한 문제, 취업에 관한 문제 이런 등등등을 다 모아서 이렇게 페어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막식이 진행된 후 이영무 부총장은 직접 행사장의 부스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전시작들을 관람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백남학술정보관 6층에서는 하이테크 페어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번 콘서트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 용역 근로자분들과 사회봉사단 후원 수혜자들을 관객으로 초청하고 콘서트 성금은 결손 가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에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은 스타트업존, 산학협력존, 취업존, 캡스톤 디자인존으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스타트업존에서는 창업 아이템 전시, 창업 멘토링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산학협력존에서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산학협력 협의체 소개, 기술 개발품 전시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됐으며, 취업존에서는 우수 중견기업 박람회와 함께 현장 실습기업 현장 면접과 컨설팅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캡스톤 디자인존에서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공과대학 52개 팀이 각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작품들을 전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양 창업 연합 동아리 연합회는 전체 29개의 창업 동아리가 뭉쳐 있는 하나의 단체로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각의 29개 동아리가 스타트업 목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학교에서 서포트를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동아리나 우수한 회원들에게는 겨울방학에 이제 산학 인턴십을 해외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실리콘밸리 탐방 등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여기 사람의 손에 전류가 약간씩 흐르게 되는데 여기 과일을 닿게 되면 여기 술은 전이차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여기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안에 주소에 있는 소리를 불러서 거기 안에 있는 드럼이나 건반 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하프나 기타 소리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직접 만지니까 소리가 나네요. 이번 행사는 각종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무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3일간 다양한 전시와 무대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지막 날 캡스톤 디자인 페어와 한양 적정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 수료식이 진행되며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2014 하이테크 페어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는데요.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이테크 페어가 한양인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채널H 윤영준이었습니다.